먼저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3장 제1절부터 규정하고 있는 계약 변경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제나 계약 해지 관련입니다. 먼저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위반 납품 등 계약 상대자인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납품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의 국고 귀속과 계약 해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그리고 원자재 수급 곤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요청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도, 파산, 폐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미종결 납품권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요청이 없어도 계약 담당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자유로운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계약 상대자가 요청을 해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차기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배제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정 계약입니다. 수정 계약은 수량과 단가 조정, 그리고 품목 추가 및 삭제, 최대 납품 요구량의 변경, 할인율 조정, 계약 기간, 그리고 공급 지역 등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등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업이 요청한 수정 계약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단가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단가 조정은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을 의미하며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가 변동을 사유로 계약 단가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 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중기간 경쟁 제품의 경우 최초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10%를 초과하여 한 번에 인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약 단가 인하의 경우에는 수정 계약을 체결한 일 이후로부터 3일 이내에 다시 계약 단가를 조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품목 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품목의 추가는 당초 계약 체결일 또는 품목을 추가한 날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목 추가를 위해서는 뭐 규격서, 그리고 시험 성적서, 가격 자료 등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협상을 거쳐서 수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 물자의 특성상 품목 추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도 품목 추가가 가능한데 이는 사전에 구매 입찰 공고서에 명시가 되는 바 구매 입찰 공고서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품목을 삭제하는 경우 업체가 일부 품목의 생산 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계약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품목 삭제를 위한 수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품목 삭제보다는 종합 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수정계약 체결 일수와 같은 이런 행정소요일수를 줄이는 데 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생산 중단 계획이 있음에도 업체가 품목 삭제를 위한 수정계약 체결 이전 혹은 일시적인 판매 중지 이전에 납품 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조건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기존 납품 요구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과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는 계약을 하실 때 설정한 1회 납품 요구 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증액한다면 증액한 만큼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은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인율 조정은 계약 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할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인 행사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은 각각의 세부 품명에 대해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만약 3년이 계약 기간이라고 하면 최대 9회까지 1회당 7일에서 15일 범위 내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 요청은 행사를 시작하기 3일 이전에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인 수량이 소진된다면 그 할인 행사는 즉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료가 된 이후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업체는 동일 세부 품명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다시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할인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임의로 할인 행사를 취소한다거나 수량 감량 등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래 계획했던 수량을 증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사 과정에서 조금 더 수량을 많이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행사가 끝나기 전에 수량을 증가하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전이라고 함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할인 행사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생 세일과 같은 것이 기획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기간에는 업체가 스스로 하는 할인 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기획전에 참여하는 횟수는 업체가 실시할 수 있는 할인 행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조달청이 약 두 번의 기획전을 주관을 한다면 해당 업체가 이 두 번 모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할인 행사를 최대 3회까지는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후 점검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체는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그리고 특수조건 또는 구매입찰 공고서 등에 의해서 계약 기간 동안 특정한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의무를 위반한다면 거래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그리고 계약 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기속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업체는 다수공급자 계약 가격을 계약 상품과 성능 그리고 사양이 같거나 그 이상인 상품의 시장 거래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장 거래 가격은 계약 상대자가 수요 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 상대자가 민간 시장에 직접 판매한 가격 그리고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요 기관 그리고 시장에 다수공급자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더라도 이 낮은 가격이 할인 행사 또는 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같거나 높다면 그리고 2단계 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단가 인하 조치와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위반하는 경우 거래정지 1개월과 환수조치, 2차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거래정지와 환수조치, 그리고 3차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6개월과 차기 계약에서 배제되는 조치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그리고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계약 해지 등의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찰 참가 자격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업체는 구매입찰 공고서 상에 기재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지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 참가 자격이 계약 도중에 상실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납품을 한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 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의 사유로 인증의 유효기간이 단순히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등 이런 취소되어서 기업이 품목을 삭제하는 것이나 혹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미종결된 납품권이 없고 그리고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부 심의회를 거쳐서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 품목 삭제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7월에 조금 완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품목 삭제와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업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생산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생산이 필수인 제조물품 계약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직생물품에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생확인과 중기부의 중기관 경쟁 제품으로서의 직생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접 생산을 위반하여 납품을 하였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계약보증금 국고기속,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 계약 기업은 종합쇼핑몰 운영 규정에 따라서 쇼핑몰에 해당 상품의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다거나 정보를 너무 과장하여 기재를 하였다면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PPT 자료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다수공급자 계약 기업에게 계약 품목에 대해서 권리 관계 그리고 인허가, 인증 정보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업체는 조달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그 변동이 생긴 7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나 인증 정보의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관리 통보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이런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이 종합쇼핑몰 내에 있는 납품 요구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그 통보 이후에 7일 이내에 조달청과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품질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거래정지 처분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점검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점검은 계약의 변동사항과 계약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기간 중에 점검하는 것으로 업체는 구매이찰 공고서상에서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거래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이나 직접 생산, 원산지, 허위서류, 그리고 계약 규격과 다른 규격을 납품한 경우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 등 가격 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거래 내역, 진위 여부 등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업체가 불성실하게 임한다거나 고의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거래 정지, 그리고 계약보증금 국고기속, 계약 해지, 심하다면 차기 계약 배제까지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계약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업체에게 취해지는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정지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정 기간만큼 납품,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로는 무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품질관리 통보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 정보와 관련해서 인증 그리고 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에 상품 정보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다거나 상품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거나 등록을 하였으나 거짓 정보를 등록하는 등 계약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거래정지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계약 체결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을 한다면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달청의 이러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요구와 관련해서 납품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물품을 원인으로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서 신뢰를 훼손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계약 조건들을 위반해서 수요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내부 심의를 거쳐서 거래정지 처분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정지의 처분 기간은 그 유형에 따라서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정지 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그 내용, 횟수와 수요기관 피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정지 대상과 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감경의 경우에는 정지 대상을 만약 감경을 한다면 업체에서 계약, 그리고 계약에서 세부 품명, 세부 품명에서 해당 품목으로 감경이 가능하며 기간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정지 처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중처분의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가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다수의 위반 행위를 동시에 행하였다면 다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종전의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 정지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라면 다음 계약에 잔여 거래 정지 기간을 연속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거래 정지는 처분이다 보니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이의 신청 기간은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중지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중지란 위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 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중지는 계약 위반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인 거래 정지와는 다르게 단순히 다수공급자 계약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이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관련 인증이 만료되는 등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종합 쇼핑몰에서 물품을 내리는 계약 상대자 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판매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해물질 검출이 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물질 검출과 같은 위협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판매 중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수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입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조달청에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수 조치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고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허위 서류 그리고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면 해당 행위를 한 업체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 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 대금의 110% 그리고 허위 가격 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을 하였다면 납품한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과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입니다.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였다면 그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의 115%를 환수하게 됩니다.
만약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환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 행위의 경우에도 직생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행위와 동일하게 그 기준을 향하여 115%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 전체를 환수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그러한 공급 비용을 공제한 뒤에 환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계약 단가에서 시장에 직접 공급한 물품 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그리고 계약 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 경쟁 제한 금액이나 할인 행사, 기획전 등으로 시장 공급 물품 단가를 초과하였다면 할인된 단가를 기준으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법령,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 등을 거쳐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기 계약 배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계약 배제라 함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불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유별로 원칙적으로는 1년 동안 차기 계약에서 배제가 되며, 특히 과거 3년간 종결된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3년간 차기 계약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는 작년 7월에 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국회 지적과 외부 지적 등에 의해서 조금 강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총 다수공급자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보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기 계약 배제 조항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차기 계약을 배제하는 경우 경쟁 자체가 불성립된다거나 수요 기간에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매 입찰 공고에 해당 세부품명 또는 해당 품목은 차기 계약 배제에서 면제된다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된다면 차기 계약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차기 계약 배제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그리고 거래 정지 2회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거래 정지 4회 이상을 받는 경우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해서 차기 계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품명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누적적으로 거래 정지 기간이 6개월이 초과가 된다면 역시나 차기 계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후 단가 인하 요구에 계약 종료일까지 응하지 않았다면 역시나 차기 계약 배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이 된다면 차기 계약이 배제가 될수 있는데 3회 이상, 즉 4차, 5차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발 횟수만큼 배제 기간이 1년씩 추가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체, 즉 기업 단위로 차기 계약이 배제가 되는 사유에는 계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2회 연속 미흡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을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크게 납품 검사와 품질 점검으로 분류가 됩니다. 납품 검사는 조달청 또는 전문 기관의 검사를 의미하며 불합격 횟수와 그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12개월의 거래 정지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합격 횟수가 2회 또는 3회인 경우
그리고 결함 정도는 당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시 결함으로 하고 검사 횟수는 동일 계약번호의 납품권에 한해서 누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납품요구권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그 재검사 횟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검사관을 포함시켜서 1회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품질 점검은 물품 구매 계약 품질 관리 특수 조건 제17조에 따라서 진행되는 점검을 의미합니다. 규격 미달 횟수와 그 정도에 따라서 역시나 경고부터 12개월의 거래 정지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품질 점검 결과 규격 미달이 납품 이후에 발생을 한다면 해당 납품 요구권의 세부 품명 전체를 대체 납품한다거나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그 조치 결과 확인서를 수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후에 조달청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역시나 규격 미달 횟수는 해당 세부 품명을 계약한 종전 계약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누적 횟수 산입 기간은 1회 그리고 규격 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됩니다. 다음으로는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중에서 특히 검사 결과 세부 품명별로 규격서에서 정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의 검출로 인해서 불합격 또는 규격 미달 판정이 난다면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초과 방출 비율에 따라서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 방출 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아울러 규격서에서 유해물질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결함 정도와 무관하게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이 부여됩니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조금 강조를 해서 기업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적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대가격 위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단가를 비교하는 등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 우대가격 위반이 의심된다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 인하 권고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수는 계약 단가에서 시장 공급 물품 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의 환수 금액이 되고 만약 업체가 환수 조치에 불응한다면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등 좀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환수 조치가 발생한다면 그 환수 조치에 반드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이행 실적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 실적평가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3장 제3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 동안 종결된 납품 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업체, 계약 상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 평가는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하반기 평가는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평가 단위는 계약 상대자, 즉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서 평가가 1차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평가가 공개된 이후 7일 이내에 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외의 이의신청은 반영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가 1차적으로 공개된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완료된 이후 해당 이의신청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 이를 반영한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확정 및 통보됩니다. 계약이행 실적 평가는 납품 실적이 존재하는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2단계 경쟁,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납기, 품질, 수요기간 만족도, 서비스, 그리고 계약이행 성실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1개의 평가 지표와 그리고 다수공급자 계약, 심화교육 이수, 전문자격 취득 등 2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11개의 이러한 지표 중에서 품질, 가격, 그리고 서비스, 사후 만족도 항목과 같은 경우는 납품을 받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후 만족도 같은 경우 납기 이후에 실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실적평가 1차 평가 결과를 보셨을 때 만족도가 기본 점수가 부여가 되었거나 만족도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저희 쪽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각 기관에게 사후 만족도 평가를 진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4단계로 등급화하여 산출이 됩니다. 변경된 저희가 2022년 1월에 평가 등급을 조금 변경을 하였는데 해당 개정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행 실적평가의 결과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계약이행 실적평가에서 연속으로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행 실적평가 결과는 2단계 경쟁 시 사후 관리 항목 지표로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납품 실적이 전혀 없어서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 사후관리 항목 지표는 배점의 60% 수준인 보통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사전심사 평가 항목에도 사후관리 신뢰 수준 항목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역시나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기는 납기 준수율 그리고 평균 납기 지체 일수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점수 배점을 구성하고 있으며 품질은 조달 품질 신문고 하자 처리 건수와 이때 하자 처리 건수는 조치 완결된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사 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가격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로 구성되고 있으며 납품이 완료된 90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하고 있는 사후 만족도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 중 특히 납품 품목 비율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기 계약 배제를 강화했던 것과 같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들 중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업체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품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즉, 계약을 하였으나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점이 높아질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평가부터 평가 산식을 수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없는 계약 품목 삭제 등을 통해서 품목 정비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신다면 해당 납품 품목 비율의 점수는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치 완결된 건을 기준으로 수요기간 하자조치 요구 후 그 경과일수의 합을 근거로 판단하는 조달 품질 신문고 하자처리 기간이 있으며 계약이행 성실도와 관련해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그리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이
반영됩니다. 이때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부정당 업체 제재와 그리고 종합소평물 거래 정지 기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가 같은 경우에는 다수공급 조달 교육원과 마스협회 구매조달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리고 평가 기간 내에 다수공급자 계약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에 가점이 2점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 계약 신규 진입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각 소관 지방청의 공공조달 길잡이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공공조달 길잡이 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